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죠? 그러나 내용은 24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장면이 굴 안에서 벌어집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던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 해변가에 위치한 블레셋과 끊임없는 시비와 또 분쟁을 겪고 살았어요. 아마 이즈음도 사울은 이 블레셋 때문에 골머리를 안으면서 또 쳐들어온 블레셋을 뒤쫓는 전쟁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병사들을 끌고 그 블레셋을 향해서 막 추격을 하다가 추격을 중단하고 막 돌아온 직후입니다. 돌아온 사울과 군대를 향해서 누군가가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한 거예요. 엔게디 광야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광야는 사해 근처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사해 바다가 굉장히 유명하죠. 거긴 염도가 높아서 거의 몸이 뜨는 수준으로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그 염의 그 근처에서 만든 비누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명품입니다. 그 비누로 몸을 씻으면 그렇게 몸이 윤택하다 그래요. 광택이 나고 써보니까 근데 뭐 별 차이 없더라고요. 몇 개 사와서 써봤는데 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근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 어마어마한 바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엔게디 광야는 아주 바위가 많아요. 그리고 그 바위 틈새에 그렇게 굴들이 많이 뚫려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굴이 있어요. 천연굴이 있고 인공굴이 있습니다. 인공굴은 왜 뚫어놨는가 하면 이 목동들이 양떼를 몰고 이제 집을 떠나서 몇 날 며칠씩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이 없는 데는 인공굴을 파놔요. 그래서 그 인공굴에 양떼를 집어넣고 이제 이슬을 피하고 추위를 피해서 밤을 맞는 그런 피난처 용도로 뚫려진 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봐야 그 구분이 됩니다. 그런 광야입니다. 엔게디라는 데가. 또 여기에는 그 유실수들이 많아서 많은 그 나그네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몇 날 며칠씩 머물기도 하고 그런 광야인데 아마 다윗이 그런 이유로 이 숨기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또 물이 넉넉한 곳인지라 이곳에 피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병사 3,000명을 바로 소집해서 바로 쫓아가요. 자, 우리는 우선 굴 안의 장면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전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스케치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뭔가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병사를 막 뒤쫓다가 또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병력을 철수해서 막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럼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병사들도 얼마나 지쳐있고 피곤하겠습니까? 피크닉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피크닉을 갔다 와도 몸이 피곤한데 생사를 가늠하는 전쟁을 치르고 막 돌아온 직후예요.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주저없이 바로 병사 그것도 3,000명을 소집해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 곁에 한 600명의 병사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병사들과의 전쟁이
주목적은 아니고 원수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끌고 바로 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낌이 어떠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뭔가 이 광기에 붙잡혀 있는 사울의 분위기를 금방 상식적인 독자라면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뭔가 쉬었구나. 예, 우리도 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정이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든 탁 대본에 알아요. 사람 눈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저러다가 저 사고 나겠는데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안정이 안 돼 있어. 항상 들떠 있고 항상 조그만 일에 막 확 분노를 터뜨리고 저러다가 저 사람 사고 나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에 붙잡혀 있거나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거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육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 어둠의 권세에 꽉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게 살아요. 일을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불안해 있고 이렇게 확 짓눌려 있고 뭔가 가슴 한 군데 이렇게 얹힌 것처럼 답답하고 누가 나 욕 안 하나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잡생각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마음이 딱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눈동자도 흔들리지 않고 얼굴이 탁 이렇게 정직해요. 잡생각이 없어요.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쫓기는데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스토리를 읽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놈. 이걸 갈라서 드러내자고 오늘 이 얘기가 쓰여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사울이 뭔가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게 광기라 그러죠, 그거를. 거기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도 흐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막 전쟁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 피곤에 막 떡이 돼 있는 병사들을 또 소집해가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윗 잡겠다고 엔게디 광야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다윗은 드러날 만큼 뭐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명예로운 일을 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쭉 사무엘상을 살펴 흘러왔지만은 다윗도 여전히 실패하고 불안에 있었고 또 불신앙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들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을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서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앞을 보실까요?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갔는데 굴이 하나 보이길래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뒤를 보러. 4번 이렇게 해놓고 풋노트에 해석이 붙어 있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건 영어 번역이에요, 사실은. 영어 번역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영어 번역에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뒤를 본 거하고 발을 가린 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조금 그 리얼하게 해석을 하자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생리 현상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뭐가 가리워집니까? 발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우리가 취하는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발을 가리운 걸 히브리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느냐. 잠을 잘 때 이불을 덮으면 발이 가리워지죠. 그걸 이제 수사적으로 발을 가리운다. 잠을 자는 것 동의어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번역에서 일단 생리 현상의 쪽에 이제 해석을 둡니다. 생리 현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대답하기가 딱히 어렵습니다. 네, 생리 현상. 그러니까 혼자 아마 굴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밖은 밝아요. 밝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아직 눈이 익숙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옷을 훌러덩 내리고 그때 옷이야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갖추었겠죠. 내리고 시원하게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는데 더 깊은 어둠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뭐 600명이 전부 들어가 있지는 않았겠죠. 몇 명 이제 측근들이 그 굴 안에 피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누구 잡으러 갔어요? 다윗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다윗의 손아귀로 스스로 홀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삶의 끝과 결실과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생활을 살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몇 대째 예수 믿냐 이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사실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많죠.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 제목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가족 구원 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아, 이 청년이 홀로 가정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거 여러분 겪지 않으면 그 외로움을 잘 몰라요, 사실은. 또 일부는 태어날 때부터 사돈의 팔정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고 집안에 목사만 뭐 너다섯 명 되고 그런 집은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면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 있고 성경 읽고 새벽 기도 가는 게 의례 그냥 생활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목회적으로 힘든 걸 얘기하는데 제일 딱하고 힘들고 애처로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갑자기 불받고 소명받아서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 입학은 했는데 와이프 처가댁에 자기 친가댁에 사돈의 팔촌까지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가운데 자기 혼자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심정적으로 기도의 응원자가 집안 일가 친척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더 간절히 기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탁 갈라져요.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뭔가 달라요. 이게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게 가정의 경건의 문화라는 게 사실 기계에서 뚝딱 찍어내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내려오고 흘러내려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 기도가 쌓아지고 모아지고 또 하나의 집안 분위기로, 분위기는 문화로, 문화는 하나의 깊은 내면의 경건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형성되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십 년을 흘러서 겨우 익어가고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가문의 영적인 개척자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짊어지고 가야 될 고단한 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기도의 동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딱히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아주 버리는 법 없고 그가 별로 딱히 한 일 없어도 삶의 열매가 달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은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벗어나야 줄쳐진 칸 아래 위에서 그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그래서 그 집안의 경건의 문화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개판을 치고 자기는 방탕하는 것 같아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노트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그죠? 줄이 쳐져 있어요. 옛날 우리 그 이런 플로피 디스크 쓸 때 컴퓨터에다 부팅할 때 제일 먼저 뭘 하고 합니까? 포맷을 하고 거기다가 내용을 입력했어요. 요즘 청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90년대 초 컴퓨터가 겨우 이제 막 보급 시작할 때 이런 16절지 반만한 플로피 디스크를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썼어요. 요즘 그 CD만한 플로피 디스크를. 그럼 그걸 처음에 그냥 못 써요. 뭐 했었습니까? 포맷을 했었습니다. 포맷이라는 건 뭐예요? 구획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로 말하면 줄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내용을 쓰기 때문에. 이제 원리로 말하자면 그런 원리예요. 자, 여기 흰 종이에다가 줄 없이 글을 쓰는 거하고 줄을 먼저 딱 친 다음에 글을 쓰는 거하고 어느 게 보기가 좋아질까요? 줄 친 다음에 글을 쓰는 게 보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무리 저처럼 남필이라도 칸과 칸 사이를 안 벗어나요. 줄을 쳐놓으면은. 그런데 줄을 안 치면 어떻게 나중에 써지는지 아세요?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천리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문이 역사가 오래된 자녀들은 그걸 할아버지 때부터 배우고 흘려보내고 그게 내면화돼서 그게 체질화돼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신앙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울은 거기에 비해서 어떤 인물로 등장하냐면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낫다 못 낫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뭡니까? 뭔가 지금 불안해 있고 광기에 잡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권좌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의 삶은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됩니까?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아버지께 집중하면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밑바닥의 기초입니다. 결국 사울이 나중에 어떤 꼴이 돼요? 정말 비참해집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못난 바보 같은 모습을 들켜놓고는 아들 같은 다윗 앞에서 좀 할 말은 아니지만 쪽팔려가지고 펑펑 울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제어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이름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죄가 그렇게 지어지듯이. 이런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손가락 자르고도 여기다 화투 묶어서 다시 화투를 쳐요. 담배 끊는 법, 도박 끊는 법, 술 끊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해요. 그대로 하세요. 죽어버리면 돼요. 죽으면 끊어요. 그만큼 중독과 죄는 질기고 무서워요. 못 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아래 누가 놓여 있는가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근본적인 출발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크기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과 어떤 대조를 보였습니까? 이 할 리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그리고 막대기 들고 물매 뚫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울은 어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골리앗을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으로 이해했고 또 하나 문제는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어우, 저 엄청난 크기 앞에 우리는 이 메뚜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데 자꾸 크기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고 다윗은 무슨 싸움으로 이해했어요? 소속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63빌딩만한 대적이 있느냐, 무슨 10층짜리 대적이 있느냐, 그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누구에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떤 세상의 문제가 내 앞에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덤벼오는 것 같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부흥께 집중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둘은 굴에서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둠 속에서 다윗을 못 봐요. 어두우니까. 근데 이미 어둠 속에 들어와 있던 다윗은 사울을 정확히 지금 보고 있어요.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이때 다윗 곁에 군중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만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고대자락을 가만히 뵈니라. 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옆에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런 찬스가 또 올 수 없습니다. 당신을 죽이려는 저 사람만 처단이 되면 나라는 넘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왕국은 당신의 왕국이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슨 마음을 먹고 가만히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자, 그런데 이 옷자락을 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울의 옷자락입니다. 이 옷자락을 베다 할 때 이 베다가 할례를 명할 때 남자의 표피 끝을 베다라는 cut off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은 죽은 겁니다. 실질적인 죽음은 아닐지라도 상징적으로 죽은 거예요. 넌 죽었다 그 말이.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선고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때 다윗이 이 청중의 말을 듣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맞아,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있을 수 없어, 저 사람만 죽으면 나라는 나에게 넘어오게 돼 있고 분위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이 여론이었어, 여론. 여론이 그렇다는데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을 가지고 장난도 하죠, 교회 안팎에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윗이 대세라는 허구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나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폭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옳고 하나님의 뜻이고 선할지라도 수단이 폭력적이라면 그건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이미 떠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행히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 다윗 이런 환호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뱁니다. 근데 이 옷자락을 뱉다는 말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어떤 예시가 있었던 사건의 완결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27절. 자,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하셨는데, 찬양대원들 27절, 우리 모든 성도들 28절, 이렇게 두 절 교대로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들어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의 이웃에게보다 나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네,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일찍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사울을 심방한 사무엘이 사울에게 추상 같은 선언을 해버리고 떠납니다. 그 대목이 몇 절인가 하면 23절을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때 선지자의 옷이 찢어져요. 옷이 찢어지죠?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웃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누가 잡아서 찢어진 겁니까? 사울이 잡아서 찢어진 겁니다. 근데 그 상태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으로 승화시켜버립니다. 그 퍼포먼스가 어떤 상징으로 예언되어지냐면, 이와 같이 이 나라를 당신에게서 떼어서 당신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누구에게 넘어간다는 예언을 한 거예요.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예언을 이때 이미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칼에 의해서 누구의 옷자락이 지금 베어져 있습니까? 사울의 옷자락이 베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미 다윗이 왕권을 승계받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버립니다. 사울의 왕위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은 당신은 죽었다 그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사울이 몰라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8절, 24장 8절
오늘 본문을 봐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모르고인지 그 사실도 모르고 나갔어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앞을 보실까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어요. 옷이 베어진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일관되게 내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영적인 어둠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죄 짓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특징이에요. 나가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부릅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따르르르 하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어디서 전화 소리가 크게 울려요? 자, 뭐라고 불러요? 내주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내주 왕이여.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격이 익어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우리는 내가 정의롭고 옳다면 얼마나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유혹이 큽니까? 이럴 수 있는 거야! 어휴, 잘났죠, 잘났죠. 발광을 하죠, 막. 옳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여기 노회에서는 안 그랬지만 저쪽에 노회에서 있을 때 혼자 잘났다고 막 복도의 가운데에 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쳤어요. 지금도 그 동영상을 보면 창피해서 돌아다닐까 봐 겁나서, 네? 창피해서 못 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안 그럴 것 같죠, 생긴 거는. 근데 이게 꼭지가 터지면 주체가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적이 정의롭고 옳으면 수단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정중함과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요.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자기가 똥 누고 나온 그 굴에서 덩덩 그 굴에서 지금 자기가 쫓던 원수가 나와서 내 주 왕이요. 그랬으니 이게 뭔 일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둠에 묶여있는 자는 계속 쪽팔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은 솔직히 아니지만은 계속.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내주 왕이 오르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성경을.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9절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여기 중요한 힌트 하나가 드러나요. 자, 절 보세요.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무섭게 광기에 묶여서 쫓아다니고 쫓아다녔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귀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눈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복되지 못한 심령은 자꾸 악한 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러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 넣어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뱀이 그렇게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와는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감각기관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죠. 하나님 내 눈이 복되게 하시고, 성경에도 우리 지금 새벽마다 창세기를 하는데 롯의 실수가 뭐예요? 잘못 보는 게 실수 아니에요. 지가 눈을 든 게 실수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죠. 저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제가. 저러다 큰일 나는데. 근데 누가 큰일 나요? 지가 설치고 지 눈에 보기 좋은 것 택해 갔다가 완전히 집안이 초전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DNA, 우리의 세포, 우리의 오감까지도 하나님의 복에 담금질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 이 불의 혀예요, 불의 혀. 사람 입술로 간단하게 공동체 하나 무너뜨리면 간단합니다.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자기가 그 기간 동안에 겪어야 될 고난을 감내하고자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결심 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리죠. 자기가 우선 탁 뽑아들고 나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그게 승부가 빠를 것 같으니까 사람은 다 거기에 속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결심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겪어야 될 오해, 고난, 그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맷집이 있어야죠. 영적인 맷집. 그래서 엎드립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요. 이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구려서 왕을 예술에 넘기신 것을 왕이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않으리니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실관계를, 진상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드러냈습니까? 안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낼 때까지 다윗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 무지무지하게 들어요. 근데 제일 억울한 소리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는. 눈이 몇 개예요, 눈이. 눈이 4만 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 것만 얘기하거든. 그 밑에 있는 맥락 고려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런데 항상 진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그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아우 지금도 가슴이 아파. 지금 막 생각하는데 막 가슴이 아파 지금. 지금도 가슴이. 너무 화가 나고. 그게 지금 3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그래요. 그게 한번 그 상처가 그래요. 상처가 참 오래 갑니다. 상처는 안 없어져요. 상처를 자꾸 잊으라 그러는데 그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상처를 잊어요?
상처는 안 잊어집니다. 더 큰 은혜로 덮어놓는 거지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한참 십몇 년이 흐른 후에 어느 초라한 성도 한 사람이 제가 딴 교회에 가 있는데 수요예배 시간, 이런 수요예배 시간인데 저 입구에서 들어온, 전 몰라봤어요. 하도 사람이 변해가지고 보니까는 저를 애먹였던 그 사람이에요. 섬찟하더라고요. 저분이 여기 왜 나타났나. 그래 이제 인사를 했죠. 정중하게 어르신이니까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저를 붙들더니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그 어른이 서서 사람들이 보건 지나가건 상관없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거기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유 왜 이러시냐고 권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전 기억도 안 나는 일인데 왜 이러시냐고. 왜 기억이 안 나. 말은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은. 그 이분이 오랜 세월 그 가슴에 묻어놨다가 내가 그때 그 어린 젊은 목사님한테 왜 그랬을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노이로 제가 걸린 거예요. 내가 이거 언젠가는 찾아가서 이거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반대로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참 훌륭한 게 그 어린 목사를 찾아와서 그 로비에 서가지고 제 손을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그 어른이 그렇게 펑펑 서서 우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그때 판단이 부족했고 입이 방정이 돼서 너무 젊은 목사님 상처를 줬다고. 아유 저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땅에서 꼭 밝혀지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는 일도 많아요. 다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이 땅에 안 밝혀지면 어때요? 나는 뭐 남한테 그렇게 험한 소리 안 하고 살았나요? 오해 안 하고 살았나요? 더 많이 저지를 수도 있어요. 말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나는 절대 그런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한 청년은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병이 돼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연약하기 때문에 참 고슴도시처럼 서로 사랑한다고 부둥켜 끼었는데 계속 찔러요. 사이사이를 막 찔러요. 그게 인간이에요. 고슴도치 같은 게. 그래서 이 땅에 깔끔하게 해결을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나라끼리 전쟁을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서로 주고 뺏은 거 자기 걸로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게 국제협약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박물관에 보면 도둑질이 온 거 전부 다 거기다 박물관에다 싸놓잖아요. 거기 자기 게 어디 있어요? 거의 선진국 돌아다녀보면 전부 약탈해 온 거예요. 박물관에 싸놓은 게. 그래서 내가 야 이 도둑놈들 이거 왜 돌려주지 않고 여기다 그랬더니 그 아시는 분이 그러더니 이런 거는 돌려주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뭐 임대를 해준다 그래요. 우리도 뺏겨서 지금 외국에 돌아다니는 우리나라 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은 다 까발기고 정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기초가 비틀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되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죄를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로 자 없는 걸로 하자 이러자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한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이 사울을 갖다가 뭘로 부르고 있냐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너무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펑펑 아들 같은 다윗 앞에서 울죠. 그 우는 장면 한번 보십시다.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원수라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입에서 누가 의롭다고 선언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옳았다. 내가 이겼다.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이후에 결국 오늘 여기 예언대로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역사 속에 무대 뒤로 사라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까지가 이스라엘의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열지파와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지파가 두 지파가 나눠지는데 그때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했던 유다지파와 유일하게 편들어 길을 나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 사울의 후손들이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역사를, 뒤엉킨 역사를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용광 내에 집어넣어서 꿋꿋하게 십자가로 십자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세요. 한번 어떤 가문과 어떤 족보 속에서 오시나 전부 모압 여인의 혈통에서, 그 전부 다 이방 여인,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 그 유다가 누구에게서 후손을 낳습니까? 며느리에게서 후손을 낳아요. 그 얼마나 치욕스럽고 지저분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불신과 죄악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사랑은 성실하셔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그림으로 서야 될까요? 어둠의 권세 밑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것이 오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밑바닥의 실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신부인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구속의 피의 혈통이 되어서 이 복음 증거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로
미움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먹장구는 어둠이 덮여올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버지로 집중하는 신앙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넣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